이거 봐. 여기 사우나인가? 과연? 여기는 우리 부모님의 따까오네라는 말이야. 따까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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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난로가 핀란드어로 따까. 그래서 아~ 이렇게 벽난로가 있는 방을 따까오네. 벽난로 방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옛날 오래된 전원 주택 가면은 이런 따까호원의 벽난로 방이 하나씩 있어요. 너무 추운 나라라서. 여기는 진짜 벽난로예요? 기억나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저기 스카이빌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 말했는데? 사우나라고 하자. 그래, 사우나 가자. 사우나 한번 가볼까? 아, 있네. 아, 있네. 진짜 있네. 저희 시댁의 샤워실. 사우나 왔습니다. 샤워실 끝에 있네. 샤워하고, 아 사우나. 와, 크다. 여기 봐봐. 이거는 always ready. 맨날 할 수 있는 사우나. 그래서 겨울에 그냥 열으면, 이렇게 열으면 뜨거운 거 나와요. 아, 계속 겨울에 계속 틀어놓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저거는. 그러면 여름에는 어디 사나요? 여름에는? 저기 응? 이 밖에 사우나. 밖에서 사우나 한다고? 아. 사우나 두 개예요? 원래 시골 집에는 두 개 있을 때 많아요. 보고 싶어. 아, 사우나 두 개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안 사우나, 바깥 사우나. 네. 너무 궁금하다. 어떤데? 어떤데? 옛날에 아니, 사우나실 따로 있구나. 우리 아빠가 어릴 때 여기서 소 있었어. 소랑 이런 거를. 소를 키우던 외양간을 사우나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여기는 집 안에 있는 거랑은 다르게 왜? 전기가 아니라 장작으로 지피는. 옛날에 사. 진짜. 진짜 오래된 집이라서 맨 처음에 지었던 사우나가 있었고 이렇게 장작을 넣어서 불을 지피면 그 위에 돌이 불로 뜨거워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로 하는 사우나는 전기 사우나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장작 따닥따닥 타는 소리랑 불 타는 걸 보면서 불모하면서 사우나가 할 수 있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낭만 있겠다. 너무 좋아요. 로맨틱. 그런데 저희 시댁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이상했던 한 곳. 벽난로 방. 야, 아까 따까 호우네. 따까 호우네. 벽난로 방은 왜? 궁금해요. 글쎄, 벽에 세택이 많았어요. 구멍이. 사냥했다. 박제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저 진짜 세잖아요. 네, 박제해. 네. 뭐야?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새를. 설마, 아니겠죠. 엄청 사랑하는 사람. 예? 새 관찰하는 게 취미셔서. 아, 새를 관찰하는 새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가끔 이제 사고 나서 죽은 새나 발견하시면 그 전문가한테 맡기셔가지고 박제를 만드십니다. 넣었으면 박제하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뭐 그런 미신도 있어서 했나 보다. 여기죠? 서재. 여기 이 방이 진짜 좋은 게 밖에 보면은 자작나무 숲이 보여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자작나무 숲이야. 창이. 아유, 집을 달아놨구나. 나무에다. 나무에다가 중간에 만드신 거예요? 보려고 아침마다. 새집. 핀란드 새, 얼마나 좋아. 핀란드에 있는 모든 새가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새, 우와. 핀란드 아빠들 중에서 좀 인기 있는 짐이에요. 아, 새 저렇게 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많아요. 네. 학교에서도 새 보러 가고. 진짜요? 네. 정말 심심한 나라네. 야, 밑에 스페인 아틀라헤르크스 클린토레트. 새 보러 갈까? 클린토레트. 네. 야, 만원경까지 있고. 그치,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니까 멀리서. 멀리서 봐야지. 만원경이다. 아, 만원경 좋은 거 있네. 부르자. 그럼 다 썼다. 아, 빨리 가고 싶어요. 새 보러 갈까? 아직 헨리는 좋아하겠지. 신났어.